벌써 오늘이 동안거 결제네요. 이렇게 세월은 손살같이 지나가고 우리 진궁 선생은 요즘 왜 이렇게 순천을 가시는지 진공 선생이 모든 물건들을 다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필요하니까 이제 필요한 거를 구하게 되다 보니까 이 원목 같은 게 쓸만한데 뭐 5천원, 만원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거저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봤는데 쓸만한데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저 정도면 나도 손질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또 의자 한 개하고 이렇게 원목 식탁, 안전매기 식탁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제 오늘 좀 1차 한번 제가 밀었고요. 그래도 한번 더 밀고 그래서 이제 올스텐을 구해놨어요. 그 올스텐 발라가지고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본인이 또 이제 주고 싶은 사람 그걸 또 갖다 줘요. 갖다 줘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용돈벌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질들이 너무 많았는데 한 30분 정도 조금 했는데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식초하고 베이킹소다. 심하게 오염된 곳이 많은 곳에는 아 원래 이런 세제를 안 쓰는데 이거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베이킹소다에다가 해가지고 아주 심한 오염. 오염이 많이 된 의자. 경차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경차에 실리는 수 있는 물건만 갖고 와서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남을 주더라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조금 돈이 용돈벌이 하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해야 되니까 닦는 것만 한 시간이 걸리네. 닦는 것만. 아이고 이거는 진짜 지저분해갖고 진짜 시간 많이 걸렸어.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어. 이거는 오일 온도로 붙여야 돼. 이것도 보니까 문제가 있고 반대로 하면 어떡하지? 반대로 하면
되는구나. 본드를. 예. 이건 핀스를 칠하는 게 아니고 본드를 해야 되는 거네. 전체를 발라야 되는데 넉넉하게 본드를.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냄새. 또. 어떻게? 이 올스텐 이게 좀 진한 게 있어요. 그거는 석유를 좀 섞어서 써야 되고. 이거는 약간 다 원액 섞여갖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10리터에, 이거는 한 6만원인가? 하는데요. 구했어요. 이 반짝반짝 납니다. 아, 다리도 얼마나 튼튼한지. 이거는 골동품이다, 골동품. 나무구나 하면은, 이거 뭐, 돈 10만원 해도 어렵지.
쓰레기 같은 탁자도 이마당에 손을 보면 명품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절 따라, 나무 결 따라 해야 돼. 그걸로 이제는 여행 갈 때 오늘부터 이거 생기는 걸로 이거 해가지고 생기면 그 돈으로 여행 가겠다고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내가 나락 판 값으로 여행 그 남은 돈으로 가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걸로 팔아서 가겠다고 도와줘야죠. 내가 깨끗하게 손을 봐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울스테는 발라놨고요. 이것도 지금 깨끗하게 다리까지 싹 발라놨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할 일을 내가 또 마쳤네. 김웅 선생이 또 순천으로 가셨는데 언제 오실랑가? 이거 뭐 어디 갑니까 이 탁자가? 예. 어디 가요? 아, 광양 갈 텐데요. 광양 가요? 예. 벌써 이미 임자가 있습니까? 예. 김웅 선생, 아까 내가 월스템 발라놓은 원목 탁자, 예. 그거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4만 원. 4만 원씩이나? 예. 그 돈 뭐 할 거예요? 지금 장보러 가거든요. 장보러 갈 거라? 예. 아이고, 진홍 선생님 생활비를 그거 하네, 요즘.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홍 선생님, 그 뭐 탁자는 파른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는 또 뭐예요? 이거 가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주셨네요. 이렇게 많이 주셨어? 예. 세상에, 가만 먹고도 살아도 되겠다, 예. 우리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맛이 대본가 맛있게 생겼네요. 이렇게 지저분한 의자를 가지고 오면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예? 이거 누구 우리도 못 쓰고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안 된단 말이지. 예. 내가 이거를 지금 천으로 해으로 요렇게 되려 그래.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 요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풀을 매겨 놓으면 이게 영구적이야. 이런 의자 있잖아요. 가죽 의자 못 쓰게 되는 거 어때요? 진공 선생 보기 어때요? 아주 좋네요. 그럼 이거 말르면 아주 좋다고. 내가 이거 못 쓰는 거 여기 이렇게 발랐잖아 천으로. 예. 똑같은 거 원리라 같은 원리거든요. 나중에 진공 선생 다른 거는 힘든 일은 대회란 거 내가 할 테니까. 예. 진공 선생이 절대로 쓸수 없는 걸 어디서 주워 왔는데 이거를 제가 물건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대로 제가 이렇게 버려진 것을, 이런 거를 이제 요걸로, 요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광목을 뜯어가지고 의자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무리 좀 해야죠. 내가 지금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내다 팔고 해가지고, 응? 내가 그래 눈을 딱 감고 있지만서도 이건 또 어디서 또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오면 될 건데. 진공 선생! 이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에휴.
이거를 폐기 처분하려 하다가, 폐기 처분하려고 하다가, 내가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붙이면 되겠다 싶어서, 예, 붙였는데, 아, 괜찮네, 생각보다. 아유, 이렇게 일하다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이번에 일을 진짜 많이 했네요. 아니, 돌아서면은 뭐가 물건이 와 있고, 그러면 또 나는 또 지저분해서 또 이렇게 닦아가지고 또 오일스텐 바르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 아침에 영상 시간 말고는 시간이 없어. 예.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 아니지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요? 어? 폐기 처분할 탁자로 어디서 자꾸 주소 와요? 예. 닫아 놓을까요? 예. 친구, 예. 이렇게 갖고 내가 만들어 놓으면은 가서 예. 얼마씩 팔아요? 일로 와봐요. 이것도 지금 내가 버리려고 하는 건데, 앉아봐요. 여기 앉아봐요. 앉아봐요. 어. 그래, 이야기를 해봐요. 못 받아도 한. 2-3만 원 안 받겠습니까? 2-3만 원 받아서 뭐 하시려고? 여행 가려고? 여행 경비에 좀 보태 안 되겠습니까? 여행 경비 보태? 예. 저번에 왜 내가 저 진공 선생 그 나라 예. 팔고 남은 예. 거 그거는 예. 어째서요? 그 돈은 어째서? 그 돈은 모르겠는데요. 다 썼어? 예, 그런 것 같아요. 진공 뭐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 그 돈을 다 쓰고 이제 어? 여행비 없다고 이 탑자를 갖고 와서 하루 종일 나한테 일 시켜요? 통장에 지금 제가 제로거든요. 0이 나요. 0. 0? 어쩌다가 그래 0이 됐어 또?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 0이 되네요. 그래서? 항상 저는 진공이니까 0 아닙니까? 그래 오늘 저기 내 안 자체가 0이 나가지고 이름이 0이라서 그래 0이 되는겨. 예. 저기 오늘 저기 뭐야 우리 도반이 예. 그래 진공 우리 과일 사들고 그래 온다 하셨거든. 진공 선생 좋아하는 빵도 사들고 예. 어? 그 옛날에 그 나 저기 지리산에 있었다 했잖아 산청 예. 쪽에 그 주변에 도반이 한 명이 있었거든. 잔치네 오늘도요. 그럼 뭐 진공 선생 인생이 잔치인가? 예, 알았어요. 어? 진공 선생이 뭐 잔치 버릴 수 있는 돈을 못 벌어오는데 그래 내가 이그렇게 한다 해서 진공 선생 여행비를 보태야 될 거 아닌가? 예. 안 그래요? 예. 예. 저는 지금 또 설거지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설거지 할 게 뭐가 있다고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 뭐야? 이런 거 싹 갖다 놓고 사라지면은 뭐 어쩌라고 나보고 말이야? 어? 어쩌라고? 진공 의자 내가 요번에 만드는 거 있잖아 의자 폐기 처분하려고 했던 거 이거 만드는 거 이거 두 개 이거 싹 갖고 내려와 봐요 바람 좀 쉬우고 그럼 어? 이거 삼배 뜯어가지고 만들었네 삼배 일로 와봐요 진공 선생 아이고 우리 진공 선생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라 요거 진공 선생 어제 예. 이거 어제 이거 의자 내가 만들어 놓고 예. 나니까 달렁 당근에 올려가지고 판다고 올렸죠? 예, 예. 금방 나가더라 거야. 되지 않아요, 돼. 맞아. 내가 이거 딱 뜯어가지고 이거 만든 거가 예. 시간이 말이야. 9시간 넘게 걸려갖고 했는데 예. 달랑 5,000원에 팔라고 내놨었어요? 예. 지금 9시간 고생하고 그 앞에 고생하고 예. 하면 내 수고비가 어? 예. 10시간, 20시간을 고생하는 건데 그 가치가 5,000원밖에 안 돼요? 시간당 요즘 10,0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10억이요. 그래 시간당 10,000원인데 그럼 9시간이면 얼마로 10만 원 계산해야 되는데 10만 원 안 받더라도 말이야 이게 애매하네요 가격이 그래서 내가 이거 못 팔겠어요 그리고 진공선생 예. 이렇게 해갖고 예. 고생해도 진공선생 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예. 고생은 말도 못 하는 게라 예.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쓰레기 갖다 놓으면 나는 그걸 수습을 해갖고 깨끗하게 닦아갖고 온스템 발라가지고 말해 예. 유기가 자르르하게 만들어 놓거든. 예. 그러면은 어? 예. 그러면 진공선생 이걸 내다 팔았다.
예. 50% 나한테 갖고 와야지. 예. 아직 빚이 많아, 나는! 선생님, 목공 전문 기술자 아닙니까? 부활시키는 데 전문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갖고 부활시키면 안 팔리는 거 있었어? 말해봐. 있었죠. 없었죠. 있었다고! 뭐가 안 팔리니? 뭐가 있는데? 없었어요. 손 봐가지고 딱 해놓으면은 그냥 눈 감자라서 사라졌는데 무슨 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놓으면 아마 금방 안 나가겠나 싶네요. 내 손이 금손이요. 알겠습니다. 보세요. 이런 예. 거 막 이렇게 재생하는 거 이런 거 사람 있잖아요. 이거 누가 예. 해요? 이거 오일 쓰던 사람 저 오일 쓰던 한 통에 58,000원이요. 예. 그다가 사다가 지금 재활시키고 있는 건데 예. 맞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이런 시간을 몇 시간씩 소비해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말이에요. 오일 쓰던 말로 이렇게 하면은 어? 예. 이 3-4만 원에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결국은 신공 선생 2만 원, 4만 원에 팔잖아. 내 수고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손님 시간당에 10,000원을 책정해드릴게요. 시급을 최소한. 그러면 진공선생 갖다주고 진공선생 방문화 판매하는데 갖다주는 거 진공선생은 수고비가 없네 아예. 나는 영이기 때문에. 진공선생 영이고 나는 내 수고비 10,000원이고 그래서 예. 이거 2만 원 파는겨? 예. 그리고 이거 10,000원에 사왔어. 사올 때. 아니, 이거 공짜로 얻어왔는데. 지금 선생님 10,000원에 산 것도 많잖아. 돈 주고 사온 것도. 저거는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평상 만들어놨죠? 예. 응? 예. 평상 그, 진공 선생님 버린다고 하는 거 주워와서 평생은. 내가 결국 평상 만들었잖아. 예. 어? 예. 그것도 날름 갖다 팔 생각하지 말고. 예. 사람이 살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야. 나는. 알았어요. 그 내가 태양명상하는 자리요. 응? 알았어요. 응? 예. 그리고 우리 도반스님. 와가지고 빵이라도 사들고 오니까 예. 진공선이 그동안에 쫄쫄 굶었잖아. 예. 뭐 먹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옹시 먹었잖아. 뭐 먹은지도 기억이 안 나? 옹시야. 의식이 어디가 있었어요 진공선이? 요즘 의식이 어디가 있어? 저 멀리 가 있어요 지금 요즘은. 어디? 순천이나 강남에 가 있어. 당근에 가 있나? 오늘은 하루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손님도 오고 뭐. 근데 진공선생 내가 보니까 여기서 예. 9시에 가가지고 순천에 가서 예. 해갖고 하루에 3만 원도 안 되던데 최저시급이 안 됩니다. 최저시급 진공선생 5,000원도 안 되겠던데 최저시급 그러니까 종일 해갖고 8시 9시간에 와가지고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예. 가가지고 또 도로 갖다 주고 이래갖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한 3만 원 벌어가지고 예. 나는 나대로 수고해서 이렇게 해서 쭉 이거 그대로는 못 팔아. 누가 사나 그거를. 이거 쓰레기가 같은 거를 갖다가 내가 부활을 시키는데, 응? 깨끗하네. 오일 스테인 발라놓으니까요. 그러니까 진공선생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사가는 거 아닌가. 예. 오늘 저기 손님 오시기로 해서 예. 그동안에 진공선생 번 걸로는 예.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 지금. 예. 예. 그걸로 과일 사갖고 과일도 과일값 세고 하니까 예. 요거 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예. 생기는 걸로만 먹고 사는 겨. 알았어요. 응? 예. 여기 풀 이렇게 하고 예. 어떻게든 가가지고 진공선생 요번에 내가 어? 김치가 좀 먹고 싶으니까 예. 김치 예. 물물 교환을 해오든 예. 닭자랑 교환을 해오든 해서 예. 어? 예. 내가 원하는 거를 좀 나를 좀 원하는 걸 해주란 말이야. 나를 원하는 거 이제 내가 얼마 살겠냐 말이야. 예. 김치 하나 못 먹나 김치 하나. 근데 선생님 물물 교환이 그 쉽지 않네요. 한 100명 중에 한 명이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김치 물물교환 다시 올려. 알았어요. 은행하고 김치하고 예. 물물교환 할 사람. 예, 어? 예. 내가 이제 몸뚱아리하고 김치하고 예. 바깥치기 해갖고 올게라. 알겠어요. 내가 일 실컷 해주고 예. 김치 한동 얻어갖고 와야 되겠어. 내가 김치 먹고 싶어. 예. 알겠어요. 세상이 그래 만만하게 보여요. 요번에 한 달 했나 진공선생? 예. 한 달 했는가? 한 보름 했나? 예. 한 달 돼가는 것 같네요. 그 생활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예. 빚을 갚아야 돼, 빚을. 예. 예? 빚이 아직 빚이 있단 말이라 내가. 알겠어요. 빚 이자라도 내라 말이. 빚 이자. 예. 예? 30이란 말이야, 한 달 이자가. 가야 돼요. 쓰리써 이거 줄 알아요. 네. 잘 가야 돼요. 저 옷은 어디서 났을까? 친구!
잠바 그거 어디서 났어? 일로 와봐요. 수도. 이 잠바 이거 어디서 사왔어요? 누가 주워놨고요. 누가 보내왔어? 예. 혹시 구독자가 보내왔나? 예. 아이고, 겨울에 예. 따뜻하겠는데? 예, 잘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 예. 그래. 예. 이 탁자는 만들어놨고, 요거는 이제 폐기 직전에 거를 제가 이제 부활해놓은 거고, 탁자를 두 개 붙여가지고 평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요것도 부활시킨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왔습니다. 진공 선생, 우리 평상 없었잖아. 예. 아이고 좋네요. 아이고. 좋아. 예. 편안하네. 아유. 이것도 좋고요, 탁자들. 탁자 얼마 줬어요? 요 만 원 줬어요. 괜찮네, 이거. 잘 샀어. 예. 그래. 쓸만한 거는 다시 고쳐 쓰고, 나눠 쓰고, 아껴 쓰고, 그래 살아야 되는 겨. 자꾸 새로 사들면 안 돼. 그렇죠. 유리초. 예. 응? 이것도 나왔네, 무료로 준다고. 오! 근데 부활시키겠어요. 와, 나온대. 부활시키긴. 일단 칠해놓으면. 칠해놓으면 괜찮을 기다. 그래. 상세 투성이야. 투성이네. 뿌려진 애를 데려다 씻고. 이거 부활시키자, 우리가. 그럴까요? 그거 공짜로 나왔어. 예. 그럼 받아와요. 응? 받아와. 내가 부활시키. 이 손이 금손이라. 우리 손은. 그 어디예요? 장소가? 순천 같은데요. 보니까 저기 뭐야. 어디 농장에서 막 쓰다가 그냥 있잖아요. 예. 그거 때려부숴갖고 버리기 직전에 있는 그런 탁자네. 예. 야무치게 빡빡 문대갖고 빼빠 있지. 예. 그래 오일스텐 바르면 아마 한 10,000원은 받을 수 있을 기야. 그거는. 아, 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 해도... 그래도 원목이라. 원목. 네, 그런 거는. 그렇네요. 갖고 와서. 예. 불? 있잖아, 이게.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이게 완전 쓰레기고, 이거는 더 이상 안 되는 건지, 그건 볼 줄 알아야 돼. 무조건 살리려면 원목이 돼야 돼. 손님한테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시원하네.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한. 나의 손을 갖다가 말이야. 예. 너무 지나치게 믿는, 그런 거는 안 하면 돼? 하면 안 돼.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라. 왜 자식으로도 내가 폐기시키려고 했는데, 스님 완전히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부활시켜야지, 그럼. 버리나, 그러면. 예. 그 돈 주고 버려야 돼. 지금 돈 주고 갖고 버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우리가. 예. 하여튼간, 제가 잘 구해오겠습니다. 그래, 수행 삼아 다니는 거요. 그걸 뭐, 어떻게 해요? 응? 뭐, 남들처럼 하려면 진공 하루에 시간 나고 그래도 만 원은 받아야 돼. 예. 어디 가면은. 예. 알겠지? 예. 그 진공이니까, 예. 그걸 떠나서, 예. 아, 내가 어떻게 잘 갖고 와서 스님이 손을 봐서 잘 되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골고루 나눠준다. 이 생각으로 해야지. 예. 맞죠? 예. 골고루 분배, 다시 재분배한다. 예. 응?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한테 새로 가게끔 하는 재분배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지. 예. 일종의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진공, 내가 지금 좀 많이 일을 하고 나니까 좀 예. 지쳤어. 예. 귤을 안 두게만 가와요. 예. 아, 귤 갖고 왔어요? 예. 어디 가셔? 아, 설거지 때문에 또 가야 되거든요. 가야 돼. 예. 진공, 그 올스텐 뚜껑 덮어놔요. 그 조금 나중에 그 의자는 나중에 다 마지막 마무리 할 거라. 맛있다 줄.
버리는 거 뭐 재활용하면 좋지 뭐. 아이고. 이렇게. 아, 이렇게 앉으면 딱 좋네. 의자가 좋은데 생각보다 의자가 저거 요즘 폐기물로 처분하려니까 의자들이 돈이 비싸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왜 이걸 의자를 갖고 왔냐면 탁자를 의자를 가져가야만 탁자를 준다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탁자가 평상을 만들기 위해서 탁자가 필요했다고 그래 탁자를 구해 오세요 했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돈 주고 이제 버려야 될 입장인데. 제가 아 요거를 가죽이 완전히 한 20년 정도 쓴 거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무명천 같은 거 이제 내 옷에 잘 안 입는 옷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이게 붙였죠. 풀을 매겨야 돼. 풀 그럼 쫙 밀착되거든. 아니 왜 의자는 가죽을 하는데 왜 천은 안 되지? 무명천 같은 거? 그 무명천이 될 거야. 딱 그게 오더라고. 누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직관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관은요. 전체적으로 꿰뚫어서 한 방에 딱 보는 거야. 한 방에 보기 때문에요.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기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요런 거 내가 이거를 가죽인데 왜 천은 안 되지? 아 천으로 되겠구나 딱 왔을 때 그때는 정확하게 맞더라고. 그렇게 온 건 정확하더라고. 내가 왜냐면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으로 고민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전체적으로 처음과 끝을 깨뜨려서 보는 그런 거예요. 계산으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 바로 나타나요. 직관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선생님, 예. 누가 오셨어요? 예. 응? 병원 가면 255가지고. 아이고 우리 동대 그 도반이 또 이렇게 차를 들고 또 찾아오셨네.